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인데요 봉독은 12절에서 28절과 3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로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깨어진 꿈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발달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상 영속성이란 특정 대상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모든 방법으로 관찰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함을 뜻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때, 완전 어릴 때는요,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있다가 보여주고 아이의 눈을 딱 숨기면, 장난감을 숨기면 어떡하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이 어디 갔지? 그러다가 다시 보여주면, 다시 나타났네? 그러다가 사라지면 당황해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울기 시작하죠. 장난감만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면 좋아하지만 없으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무엇을 배웁니까? 엄마와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분리를 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과연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법을 그 감각을 우리는 과연 배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돌아볼 때에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에, 또한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고 불안해하고 침체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배워야 합니다. 경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꿈이 점차 점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명백하게 오히려 그 꿈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7장 오늘 후반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상당히 남부 지역인데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 기억나십니까? 어떤 곳입니까? 도망치듯 나왔던 곳이죠. 왜 세겜까지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양떼를 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양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으로는 아마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이 세겜까지 그 형들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겜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도망쳐 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락이 없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들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일 안 하는 요셉이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내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겠지만 형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과 이 세겜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80km, 길로 따지면 대략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17세 청소년이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요셉도 알았을 겁니다. 야곱도 물론 알았겠죠. 그런데 이 요청에, 아버지의 이 심부름에 요셉은 가기로 합니다. 그냥 군말 없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를 보내니 요셉이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까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도착을 했어요. 문제는 형들이 세겜에 있다 없다?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 것이죠. 아마도 요셉의 형들도 이 세겜 지역이 위험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놈들 아니야? 라고 해서 위험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세겜의 들판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이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 요셉이 혼자 거기서 17세의 청소년이 방황하고 있으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요셉이에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주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들을 찾으니 형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형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명의 이 사람이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들을 봤고 게다가 형들이 하는 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참 운이 좋은 게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어떤 사람이 형들을 만났고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무리가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도단으로 가자 뭐 이런 말을 엿들은 것이죠. 어쩌면 뭐 스토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형들의 말을 굉장히 우연히 들은 것이고 아마 이 친구가 그 형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에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고 도단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려면 이렇게까지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될 사람은 뭐예요? 된다. 정말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들은 말을 듣고 정말 그 도단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정말 도단으로 갔더니요 형들을 만납니다. 물론 도단이 꽤 컸을 텐데 무슨 복정동도 아니고 갔는데 바로 형들을 만나요. 약간 좀 의아한데 어쨌든 이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고 형들도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형들이 보더니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보통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이것은 비아냥 소리입니다. 요셉의 꿈을 아주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뭐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동생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뭐 이런 꿈이 다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그 꿈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 꿈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고 싶어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우리가 젊은이 교회 모토가 믿음의 실험실인데 지금 믿음의 실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 못 이룰 것이다 라고 이 형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장자 루벤이 다른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장자가 아닙니다. 비록 루벤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괜히 장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동생 아니냐 죽여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루벤은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말에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권위에 수그리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뭐예요?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것이 23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참고 있었던 시기와 분노를 요셉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꿈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부터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벗기다라는 이 단어 원어가 이 파샷인데 이 코트를 벗어서 얌전히 벗기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야 요셉아 너 오늘아 참 수고 많았지, 잠깐 그 옷 잠깐 벗어봐봐, 어휴 고생 많았어, 이게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습하다, 돌격하다, 노략질하다, 동물의 가죽이나 껍질을 벗기다,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미를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황상 마치 형들은 요셉의 이 채색옷을 가죽 벗기듯이 확 벗겼다는 뜻이죠.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 채색옷이. 그 마음으로 이 동생 이 옷을 벗겨버리는, 눈에 보기도 싫었던 것이죠. 혼자 사랑받는다고 왕자들이나 귀족이나 입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들의 관리자 행세를 하는 그 요셉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원대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 중심에 내가 없으면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위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 꿈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냉소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누군가가 잘 된다고 박수치질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짓밟고, 누군가가 나서려고 하면 잡아당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너의 꿈이 성취되나 한번 보자 라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결했죠.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본 것은 그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다, 순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요셉은 이 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순결함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지혜로우면서도 순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순결을 했지만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그리고 그런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려야 되고, 아 형들의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면 더 형들에게 잘 해야죠. 자기가 더 종으로서 섬기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채색옷을 줬는데요, 지금 이 도단에 이르기까지 뭘 입고 왔어요? 지금 채색옷을 왜 입고 와요 거기에? 아 그렇게 멀리 가면 좀 옷을 갈아입고, 예? 여행복으로 갈아입고 가든지. 아 그러게 형까지 가는데 그 먼 거리를 불편하게 긴 소매 입는 그 더운 옷을 입고 거기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놈 지독하네, 여기까지 저 옷을 입고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형들이 더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형들의 이 질투와 시기와 분노는 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함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진 채 아마 완전히 발가벗겨졌을 것 같아요. 그 채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데 물도 없는 구덩이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이 구덩이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런 구덩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관계의 구덩이, 재정의 구덩이,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데 빠져버린 그 구덩이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배신의 구덩이도 있죠. 사람들이 그 배신 때문에 던져진, 고립되어진 상황. 그래서 모든 꿈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상황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모든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원치 않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사람의 배신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은요 너무나 마음이 쓰라려요.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칼을 꽂는다라고 하는 좀 잔인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배신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밤에 잠이 오지 않죠. 사람을 만나지 말자.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밤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못 믿겠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원래 그것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냥 믿어주고 신뢰해주지만 내가 몸을 거기에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배신당해보지 않고서는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배신의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가까운 형제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 아픔.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형. 물론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게 소리쳤을까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막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울부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형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옆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생을 그렇게 쳐놓고 자기는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니요. 아무리 요셉이 철부지 아이처럼 행동하겠다 하더라도 이 형들의 행태는 정말 가혹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무리가 지나가죠. 그 형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본 유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을 죽여봤자 뭐하냐 이겁니다. 동생을 팔아서 넘기자 이거예요. 돈이라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탐욕 때문인지 아니면 어쨌든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 제안을 해서 동생들이 그러면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받아줘요. 그래서 그 상인을 찾아가서 이 요셉을 꺼낸 다음에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되죠. 그들은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지금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현실은 뭡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구덩이로 던져졌고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꿈, 이상은 이런데 현실은 완전 바닥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갭이 큰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 왜 숨냐 이거예요. 하나님 환난 때 도와주셔야지 왜 숨으시냐 이거죠. 다윗이 13편과 35편에도 비슷하게 부르짖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35절 17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막 외치지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심지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그냥 관망하시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것이 다윗의 이 좌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심지어는 주무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고백도 있죠. 44편입니다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냐라고까지 할까. 오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 차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깨어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 오늘 12절에서 36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하시죠? 네 안 속으시네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한 말씀 한 단어 말씀하지 않으시죠. 완전한 침묵, 완전한 침묵을 지키십니다. 요셉의 꿈이 찢겨지고 깨어지고 밟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개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에서 이제 애굽을 끌려가죠. 도단 이 낯선 땅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내팽겨졌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훗날 수세기 후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이 이 도단이 성이거든요. 그 당시는 성에 들어갔다가 포위를 당합니다. 이 아람 군대에서 완전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죽을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멸하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들은 뭐냐, 어떤 상황이냐면 도단이 구덩이에 처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 눈에 보이는 게 다 지금 적들이고 나갈 구멍은 없고 완전 구덩이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눈을 뜨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눈이 딱 뜨여지니까 막 불말과 병거와 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적들이 지금 그들이 자신을 걱정을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종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도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도단에서도 요셉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꿈을 성취시켜줄 거야, 구덩이에 빠졌구나,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도단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러십니까? 건져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요셉의 심정이었을 텐데 삭막한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불병거 없었습니다. 쥐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았어요. 까마귀 안 나타났어요.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대상 영속성.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관찰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죠. 어떻게요?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을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36절까지 사건들을 세세히 분석해 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아주 우연한 사건들과 결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 같아요. 근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건들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어느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결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심부름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아 거기가 어딘데 저 혼자 갑니까? 저 안 갈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기근에서 요셉과 가족도 형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올 수 없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끝나는 거예요. 심부름 가지 않았으면. 그 요셉이 순종해서 간 것이요, 우연 같은데 이 마음의 결심이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 심부름 따라가는 이 아들의 이야기 보면 생각난 사람 없습니까?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더니 야 형들한테 한번 가봐라. 이제 전쟁 중인데 잘 있는지 모르겠다. 도시락 싸가지고 좀 갖다주고 잘 있는지 보고해. 이때 다윗이 심부름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돌보던 양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심부름을 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 결정, 그 마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심부름 있어요. 너무나 많죠. 뭐 아버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여튼 뭐 부탁은 하여튼 다 나한테 막 하여튼 그런 심부름, 그런 어떤 부탁 굉장히 좀 하기 좀 불편하고 좀 심지어 짜증날 수도 있는 그 일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요. 왜요? 사소해 보이니까. 이런 건 다른 사람 시키지 나한테 시켜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심부름과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건 딴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일상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겜에서 만난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거기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그가 발견하고는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뭐 스토커도 아니고 어떤 형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 도단으로 갔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도단 가는 얘기를 들었으며 또한 그 말을 또 믿는 요셉은 또 뭡니까? 여기서 만약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역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 죽는 겁니다. 다 같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도단으로 가자는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또한 요셉은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 속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세겜의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루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루벤이 말렸죠. 그러니까 죽였으면 또 거기서 끝나는 건데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루벤은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럼 또 그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살려 돌아가서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루벤이 죽이지 말자 하는 것을 굴동에 던졌는데 잠시 없는 사이에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유다가 보고 아 팔자라고 하는 그 없는 그 사이에 이 일이 다 벌어집니다. 왜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화장실 갔나요? 왜 갑자기 사라지냐 이거죠. 그 짧은 순간에 나중에 돌아와서 내 동생이 어디 갔냐 죽었나 막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일이 우연 같은데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선지가 어디였다고요? 하필 애굽이었어요. 아니 뭐 나라가 애굽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 많잖아요. 게다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길에 밥 먹다가 또 우연히 봤어. 또 지나가는 거를 못 볼 수도 있는데 기가 막혀. 어느 하나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미스가 나면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열 가지 정도의 우연 같은 요소들이 다 정확하게 일어나야 될 때와 장소와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하나님께서 모두 제공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 미리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부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실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알맞은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관점과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배반을 당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가족도 구원할 수 있었고 나중에 민족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너지는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 꿈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요셉은 요셉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 중에 빨리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감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살려달라고 해서 정말 살려나왔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던져져야만 했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 이 요셉의 삶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의 삶에서 일상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곁에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숨쉬고 계셨고 그의 삶에 숨을 불어넣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을 이렇게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이 단어로 이제 의도하였으나 계획하였으나 라는 뜻의 바로 하샤브라고 되어 있어요. 하샤브. 이 하샤브는 계획하다, 의도하다, 꾸미다, 무엇을 목적으로 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단어거든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런 의도로 하였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했으나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 하샤브가 동시에 두 개가 나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악이었는데 나중에 자다 보니까 선으로 바꾼 게 아니고 악처럼 보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으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한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빛도 사용하시지만 어둠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흰색, 금색 실도 쓰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검정 실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검정 실? 내 인생이 왜 검정 실? 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한 의도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샤브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사탄의 공격으로 벌어진 일들도 물론 있지만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생각이 하샤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각과 계획들과 나의 생각들은 계획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하샤브, 나의 계획들, 나의 의도들, 나의 목적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재앙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내가 하샤브 의도한 것이다. 너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하샤바 계획하다, 목적하다, 구성하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자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디자인했다, 플롯이라고 구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지금 구성하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놀랍게도 이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기 삶에 고난이 벌어지는데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사부구나. 그거를 깨달읍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40편 17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 하사부, 생각, 나를 계획하고 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하사부를 다시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주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구성하시고 디자인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지금 이끌고 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0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주 원대하시고 긍정적이면서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을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즉각적인 변화나 어떤 상황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들 그 모두 하나하나가 완전한 조각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정확한 움직임이고 어떤 모습, 모든 작품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요셉이 이 세겜에서 만나 아주 그 어떤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마 동기였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테이프를 하나 싹 건네는 겁니다. 이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단 그다음 그 테이프에 설교자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보래요. 제가 그걸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 테이프를 제가 일단 받았어요. 뭐 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뭐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들어보라니까 제가 한번 들어봤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명의 그 목사님은 저기 안산에서 목회하시던 유모 무슨 목사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무명이 몰랐어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우연히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마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어떤 그것을 깨닫게 되어 진짜 참 은혜를 누르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제 옆에 앉았던 그 친구가 건네준 그 테이프를 우연히 듣고 우연히 유기성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뭐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계기가 되어서 제가 소나목자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시작이 그날 하필 그 옆에 앉았던 그 친구,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이 세겜에서 만난 요셉이 세겜에서 만난 그 친구와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제게 또 잊을 수 없는 꿈은 이미 뭐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2013년 1월 12일 날짜도 제가 적어놨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꾼 꿈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세 명의 아기를 보여주신 그 꿈. 첫 번째 아기는 아픈 아기. 두 번째 아기도 아픈 아이였습니다. 다운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이였어요. 세 번째 아이는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아이였는데 첫째 아이, 아픈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냐라고 해서 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잠에서 새벽에 깼습니다. 새벽에 깼던 그 장면도 생각이 나요. 그 안방에 그 장면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그 모습이 놀라서 깨어났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갔을 때 아이가 임신한 아내가 임신했을 때였는데 다운증후군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도 낳겠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아내가 하혈을 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3시간 정도를 계속 피를 쏟았네요. 왜 조치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피를 흘리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급실까지 갔는데 근데 3시간 넘게 피를 계속 흘리니까 사람이 얼굴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하얘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얘지고 그다음에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태반이 안에서 썩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몸이 죽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별의별 생각이 저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아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내가 다 혼자 키워야 되는구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일 셋째 아이를 그때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기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죠.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왜 그런 생각이 그 위기 상황에서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찾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내를 다루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목회를 해도 그냥 대충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되겠자는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맡겨주신 주의 사명과 교회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심을 받고자 아내를 다루시고 또한 저도 그 수술실 바깥에서 제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아내의 성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질이 아니고 성품이. 성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감이 다릅니다. 성질과 성품은. 근데 사실이에요. 피가 바뀌었습니다. 피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을 받고 믿기로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바뀌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데 그날 돌아보면 참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은 구덩이였는데 그 구덩이를 지난 다음에 저와 아내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요셉이 오늘 구덩이에 빠지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감옥이라는 또 그 구덩이에 또 빠집니다. 근데 빠질 때마다 요셉은 달라집니다. 성숙해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구나, 하샤브 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2019년에 교회 방문했을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 간증을 누군가가 들으셨어요. 지난 7월 초에 청빙위원회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청빙위원회 분들하고 처음으로.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목회자 항목 중에 아내, 이 사모에 대한 항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위원분들이 저희 아내가 어떤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죽을 뻔했던 그 간증, 하나님께 재헌신하며 자신이 들었던 그 고백을 듣고 위원분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대요. 저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결정을 내리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구덩이, 끔찍한 밤이었지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주님께 다름받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께 그나마 이 정도라도 쓰임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날은 저희 부부에게 구덩이를 주신 날이긴 하지만 복의 구덩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덩이에 빠지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당연한 말인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복의 구덩이였어요. 그 완전한 조각가에 지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그렇게 조각해 가시는 바로 그날 그 사건 다시 한번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당하셨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셨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서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셨어요. 우리 대신에 옷을 찢김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더 나은 요셉, 궁극적인 요셉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완전한 요셉이신 예수님의 바로 스케치였습니다. 스케치.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이게 스케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셉은 완전한 그림이신 예수님이 그저 스케치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하사브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고안하신 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 경외하는 것이란 찬양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무지를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고통을 당한 주에도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주위한 제단 위에 주위한 제단 위에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모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꿈이 깨어지는 듯한 또 부서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헛된 모든 옛 자아와 교만, 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 그런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요셉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구덩이 들어갈 때마다 또 나올 때마다 요셉은 더 이상 그 예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순결한 정금과 같은 자로 요셉이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나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깨우시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주여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손들을 이 시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을 그 아버지의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용감으로에서 그 구덩이에서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넘은 동주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기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닮아 하나님의 얼굴을 그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경고한 믿음으로 그 반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배신당하신 분 계십니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친했던 혹은 거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부모님, 심지어는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인생의 구덩이와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 하샤바라고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둘째 도단에서 엘리의 사의 종, 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리기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재앙인 줄 알았습니다. 뜨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도단의 그 구덩이에 처해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를 바라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에 지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게 하시고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그 고단에서 고위되었던 그가 아니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서 저들보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속성 아버지 영속의 눈이 활짝 오늘도 우리 강단으로 나와서 제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나오시고요, 또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실 때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의 연속된 사건들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고 또한 비극적으로 보이고 말도 안 되게 우리 꿈을 망가뜨리고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사부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의미로 한번 우리의 손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나의 성향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내 자신도,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조각가이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거부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은 제한이라 아버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묻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만들어내는 것이